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흔히 알고 계시는 전문가들도 실제 어떤 그 성공률을 보게 된다면 한 50대 50 정도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완급 조절이라고 할까요? 이익을 제가 극대화시키고 또 이제 손실폭을 줄일 줄 아는 그런 어떤 그 노하우 혹은 이제 그 테크닉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주가 분석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확신을 갖는 종목이 있습니다. 또 그런 타이밍이 오기 마련인데요. 그런 종목에서 어떤 그 이익을 최고로 이제 극대화시키는 거고요. 아마도 그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도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그잘 아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라든가 삼성 바이오릭스, 뭐 삼성 SDI. 최근에 이제 그 넷마블을 저희가 또 20만 원대 잘 매도를 했죠. 물론 이제 그 틀리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큰 흐름, 이 정도는 우리가 그 놓치지 않나, 이렇게, 안 놓친다, 이렇게 그 자부를 합니다. 하여튼 각설하고요. 결국은 제가 오늘 그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방송 내용을 잘 보시고 공감을 하신다면, 반드시 공감하신다면 투자하시는데 많은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삼성전자 대세론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수일째 지금 테슬라 조종과 함께 이제 수일째 반복을 해드리는데요. 테슬라 하면 사실 그 성장 기술주, 어떤 그 실적이라든가 펀더멘탈보다는 철저하게 이제 그 성장성에 의해서 이제 제일 많이 올랐죠. 또 성장 기술주에서 지금 이제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제 아마존이라든가 뭐 애플, 뭐 넷플릭스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매기가 지금 글로벌 시장 전체를 보더라도 성장 기술주에서 이제 그 가치 기술주 쪽으로 이제 그 주도주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고요. 단연코 이제 가치 기술주 중에서는 뭐 삼성전자가 최고라고 봅니다. 마하튼 이유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제 뭐 외국계 펀드 매니저가 됐든 혹은 이제 더큰 흐름에서 이제 그 글로벌 자금이 지금 고민을 나름대로 하겠죠. 지금 사실 그 테슬라를 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다고 봤고 뭐 삼성전자 정도라면은 상당히 이제 구미가 땡기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니까 이제 9월 3일서부터 9월 3일 한4,500 정도 순매수하면서 기조적으로 이제 그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오늘은 아직 뭐 집계가 안 됐는데 대략적으로 한 1조 5천억 이상 순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저 출발이지만 그런 어떤 그 작은 부분으로 우리가 좀 나름대로 어떤 그 향후 전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추론해 낼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 오늘 또 방송의 굉장히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삼성전자의 어떤 그 흐름을 이제 그 연번을 보게 되면요. 2009년서부터 4년 동안 주가가 많이 오릅니다. 대략적으로 한 9,000원서부터 이제 그 3만 원까지 오르는데, 저는 이제 2009년서부터 2010년, 11년, 12년까지 4년간 걸쳐서 오르는 파동과 지금 현재 앞으로 진행될 파동과 상당히 이제 유사하다고 봅니다. 당시 그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많이 올랐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엔화가 급격하게 이제 그 절상을 보이면서 엔화 가치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현대차가 나름대로 어떤 그 반사익을 많이 받았어요. 그 삼성전자와 함께 현대차도 많이 올랐는데 당시 그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어떤 그 우리가 대형주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아주 뭐 폭락을 면치 못했다는 것이죠. 그 아울러서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그 논리를 좀 확대를 시킨다면 지금 이제 성장 기술주들이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추가 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가운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가치 기술주 삼성전자가 그 공백상에서 이제 크게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2020년 이제 출발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출발했고 2020년, 2021년 최소한 한 2022년까지 최소한 3년 정도 동안은 어떤 그 강세 랠리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제 그세 번째가 되겠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죠. 지금 이제 메모리 분야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진다고 봐요. 최근에 이제 보고서라든가 흐름을 보게 되면 좋아진다고 보고. 이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결정하셔야 될 문제예요. 지금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제 좋아지죠. 굉장히 좋죠. 나름대로 굉장히 선방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메모리, DRAM이 지금 문제인데, DRAM의 효물가가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빠지는데 지금 뭐 나름대로 바닥을 찍고 지금 바닥을 찍고 연말까지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지금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4조인데, 이제 2분기 때도 굉장히 선방을 했어요. 2분기 때는 이제 3조가 안 됐거든요. 1분기 때는 굉장히 안 좋았죠. 그 삼성전자 주가를 이제 분석하다 보면요.
반도체가 좋을 때는 스마트폰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주가를 뭐 방어를 해주든가 오르든가 하죠. 반도체 쪽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또그 반도체가 안 좋을 때는 스마트폰이 크게 또 이제 그 도약하면서, 반도체 어떤 디스카운트율을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회복을 해주는데, 2009년서부터 이제 그 4년간의 어떤 그 상승 파동은 스마트폰이 굉장히 선방을 했죠. 그 내용도 이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도 회복되면서 스마트폰도 좋아진다. 이러면은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 보통주가 아니라 제가 이제 우선주 기준으로 많이 말씀드릴 텐데 10만 원 정도는 절대 무리한 가격대가 아닌 거죠. 거기에 플러스 이제 그 비메모리의 성장성. 지금 비메모리 보니까 뭐 굵직한 어떤 그 수주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죠. IBM 다음에 이제 퀄컴의 통신칩도 수주했고, 요번에 때그 엔비디아 그 GPU 칩이죠. GPU 칩도 또 수주했고, 또 이제 어제 그젠가요? 퀄컴의 어떤 그 보급형 이제 5G 통신칩인데, 요 부분도 또 수주 소식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 나름대로 장담하는 것은, 팹리스 입장에서요. 대만의 TSMC에다 한쪽만 준 것은 사실 그 상당한 리스크가 있어요. 만약에 기술력이 받쳐주지 않다면 당연히 이제 그 TSMC였던 그 독주가 이제 가능할 텐데, 기술이 어떤 부분에 삼성전자가 앞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주하는 입장에서, 팹리스 업체들 입장에서는 양쪽에 갈라주는 게 최고로 좋죠.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정치 외교적 리스크가 있죠. 또 이제 그 지진도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떤 그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립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메모리는 우리가 이제 강론상으로 보면 좀뭐 좋아졌다 좀 나빠졌다 할수 있겠지만, 총론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한 3년 정도, 2022년 정도를 놓고 본다면 성장이 상당 부분 이제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뭐 메모리가 좋고 스마트폰이 좋고 비메모리 성장성이 부각된다 하더라도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수급은 이제 9월 3일 날서부터 이제 출발했다고 그런 거거든요. 즉 이제 테슬라의 최고점이 삼성전자 이제 바닥이 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했다고 그런 건데, 앞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외국 입장 혹은 이제 그 글로벌 어떤 그 유동 글로벌 그 자금 입장에서 삼성전자는 굉장한 대안이 될수 있어요. 굉장한. 리스크도 피하고, 지금 뭐 테슬라라든가 뭐 아마존 이런 리스크도 피하고, 왜냐면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가치가 받쳐주고 있죠.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성장성도 있기 때문에 뭐 가치 기술 쪽, 삼성전자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 수매수는 확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제가 정확히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외국인들이 얼마를 팔았나요? 한 9조 원 정도 팔았나요? 대략 한 10조 정도 팔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그 이상도 충분히 뭐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그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삼성전자의 방주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썼습니다. 노화의 방주로 제가 이제 패러디한 거죠. 당시에 이제 그 노화의 방주에 올라타지 못한 그런 생명체들은 소멸을 면치 못했고, 또 방주에 올라탄 그 생명체들은 살아남았죠.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의 중심에 삼성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지금 오늘 그 회원분들도 이제 많이 드시겠죠. 보통 이제 제가 이게 가만히 보니까 최소한 이제 그한 100분 정도에서 많게는 한 200분 이상 저희 회원분들이 방송 드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최근에 뭐 카카오도 팔고 있고 삼성 SDI도 팔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넷마블 같은 경우는 전량 다 매도를 했고요. 해서 삼성전자 비중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방주라고 해서 삼성전자와 그 상승의 궤적을 함께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게 삼성전기가 가장 유사하게 이제 많이 갑니다. 특히 뭐 삼성전기 역시도 뭐 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MLCC 같은 경우는 뭐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하튼 삼성전기 하여튼 그 흐름도 굉장히 좋고, 삼성물산은 이제 그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어떤 지주회사 개념이 되겠죠. 삼성전자 지분도 갖고 있고, 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사실 그 탄력을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가치주 차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이제 그 삼성물산도 괜찮고,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삼성 SDS를 이제 동시효과 전에 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삼성 SDS는 지금 한국판 이제 그 디지털 뉴딜이죠. 거기에 또 핵심이죠. 물론 이제 그 단점이 있어요. 글로벌 모멘텀이 좀 작은데, 또 장점은 뭐냐면 뭐 삼성그룹 물량 자체를 다 독점을 하니까 또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뭐 비중은 이제 좀 너무 많이 실으면 안 되겠고요. 뭐 삼성 생명 정도를 포함하고 싶은데, 이거는 좀 단기로 보고 싶습니다. 삼성 생명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보험업법이 이제 개정이 되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 지분을 이제 그 8.51%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매도를 하게 되죠. 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뭡니까?
배당이 많이 이제 급증을 하죠. 뭐 무엇보다도 이제 삼성생명이 당장 봐서는 삼성전자 지분을 이제 8.5%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오르게 되면 지금 이제 그한 단계 상승한 다음에 좀 조정받고 옆으로 횡보 과정인데 삼성전자가 역사 고점 돌파하게 되면 또 같이 이제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메모리 관련 중에서 이제 AD 테크놀로지, 네페스, SF 반도체, 코미코, 뭐 간략하게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문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저희도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저희가 뭐, 추천한 모든 종목이 올라가지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많이 그 힘든 그런 장세인데요. 여하튼 간에 저희가 그 주도주 논리에 충실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제 진정성으로 이제 그뭐 승부를 본다기보다는 진정성으로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이제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원 단위가 한 2개월인데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바람이라면 최소한 6개월 정도, 한 1년 정도 이상을 놓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본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저희가 뭐 승자의 반열로 올라 세울 것을 제가 약속을 해드립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죠. 잠깐 뭐 조금 정도 이제 편집을 했는데요. 지금 테슬라 주가입니다. 지금 테슬라는 이제 최저점이죠. 이번에 전 저점이 이제 그 330달러입니다. 근데 저는 뭐 굳이 그 확률로 본다면 한70% 이상은 이제 전 저점 330달러를 330달러가 붕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패턴 우리 그 패턴 분석하면 사실 그 창시자 에드워드 맥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주식 공부를 처음 할 때, 전 세계에서, 역사를 통틀어 전 세계에서 주식을 굉장히 잘하는 명인들이라고 하죠. 제가 명인들은 글쎄요, 한 100명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뭐 50명은 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명인들의 투자 기법을 제가 달달달달 외웠어요. 에드워드 맥의 패턴 분석인데, 이번에 이제 에드워드 맥이 패턴 분석에 근거해서 본다면 이제 이중천정이죠. 우리가 쌍봉을 치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제 그 20일 이동평균선이 저항이 되겠죠. 20일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려고 하겠고, 일단 20일선 정도는 뭐좀 살짝 돌파해서 이제 깨지는 경우가 있겠고, 또 이제 그전 고점이죠. 500달러 부근까지 갔다가 깨지는 경우가 있겠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500달러를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넘어가면은 이제 야 이거 뭐 조종론 위기론 이것도 뭐 헛소리다 본격적으로 간다 그러면서 돌파하면서 대중들이 집단사고와 같이 그냥 매수에 엮이면서 이제 그 대상투를 찍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이제 부동산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부동산은 개인적으로 많이 끝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영끌이라는 거 영끌 아파트를 사서는 안 되는 뭐 사서 안 된다는 것은 뭐 우리가 이제 잘 맥락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를 사서는 안 되는 30대가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수의 어떤 극점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시하사라는 일본의 명이 있었어요. 이시하사. 이 사람이 주가의 상투를 기가 막히게 잘 맞춘 거예요. 주가의 바닥도 잘 맞췄는데 언제 주가의 상투가 오느냐. 대중들이 집단사고가 예를 들어서 주가가 만 원에서 2만 원 갔는데 2만 원에서 대중들이 만 원짜리가 2만 원 갔는데 2만 원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개인이라든가 혹은 큰 기관이 목표 가격을 4만 원을 제시하는 거 4만 원을 예를 들어서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JP 뭐 이런 데서 현재 주가가 만 원에서 2만 원까지 올랐는데 2만 원에서 목표가를 4만 원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중들 모두가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들 집단사고는 뭐냐면 야 2만 원인데 지금 4만 원까지는 간대. 그러니까 아 나는 뭐한 3만 원에 팔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중들 집단사고가 같이 다 이렇게 결성이 되는 거니까 매수의 그 면도날 같은 예리한 극점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바잉 클라이막스라고 그러죠. 정리를 해드린다면 이제 이시하사 논리는 뭐냐면 주가가 이제 상승 추세 과정에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어떤 특정한 유명한 개인 뭐 우리로 따지면 누구를 뭐 워런 버핏 정도 워런 버핏 정도가 지금 2만 원까지 가는데 이거 4만 원까지 간다. 1호에서 정확한 논리를 제시해요. 그 대중들이 흥분하는 거죠. 그래서 2만 원 보내서 살 사람들 다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세력이 없는 거죠. 또 얘기가 또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게 보시는 그림이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넷플릭스 보시면은 이제 그 이미 그 쌍봉을 쳤어요. 저는 이제 쳤다고 보는 거고, 지금 이제 그 주가가 이제 빠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보통 주도주 논리죠. 제1등 주가, 주도주는 후속주를 견인해 줍니다. 견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1등주가 2등주, 3등주, 4등주를 만들어내는데, 주가가 빠질 때는 마지막 4등주. 물귀신 작전이죠. 넷플릭스가 빠지면서 멀쩡하던 애플이라든가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까지 끄집어 내리는 그런 역견인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어떤 냄새가 풍기는 거고요. 자, 보시는 그림 이제 그 테슬라하고 이제 삼성전자와 그림인데요. 기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현재 위치가 뭐 테슬라로 따지면 한 190달러대 정도 역사의 고점 돌파하기 전그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200달러, 코로나 사태 붕괴 직전 시점이 200달러에서 200달러에서 500달러 갖고 코로나 최악의 시점 70달러에서 이제 500달러 갔기 때문에 거의 뭐한700% 이상일 급등이겠죠. 자, 이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시간이 자, 지금 이제 그 삼성전자 연봉이면 연봉은 2009년에서 2012년까지죠. 대략 한 9,000원에서 3만원까지 올라가는데 저는 앞으로 삼성전자가 2022년까지 이러한 파동이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확하게 지금 이제 10년 후, 10년 사이클인 것 같아요. 10년 사이클 정도. 자, 보시는 그림이 이제 코스피 종합하고 아래 그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4년 동안 오르면서 코스피 상승에 굉장히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당시에 삼성전자, 현대차를 빼고는 다 주가가 박살이 났죠. 자, 지금 코스피 종합하고 당시에 이제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보면은 고점 70만원에서 10만원대까지 폭락을 해요. 70만원짜리가 10만원까지 빠진다는 거죠. 근데 지수가 이제 올랐다. 왜 올랐죠? 삼성전자 혹은 이제 현대차가 오르기면서 이제 방어를 해준 거죠. 그다음에 삼성전자하고 이제 포스코와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3년 동안 못 오른 시점 있죠. 그 전에. 그때 포스코라든가 이제 소재 산업재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중국 관련주들.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들이 크게 오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논리는 삼성전자가 3년 내내 못 갔기 때문에, 조정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삼성전자가 올랐기 때문에 또 포스코가 못 가, 더 많이 빠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테슬라라든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오를 만큼 많이 올랐어요. 가치들이 너무나도 고평가돼. 뭐 TSMC조차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그런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가 철저하게 소외받았고요. 세계 최고 기업인데. 근데 이들이 테슬라, 애플, 아마존 이런 것들이 조정을 받으면 그 몰려있던 글로벌 자금이 삼성전자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자, 현대차도 당시에 이제 엔화가 초급등을 보였죠. 당시 리먼 사태 직후기 때문에 엔화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엔화가 급등을 해서 현대차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삼성전자가 4자라면은 뭐 현대차는 한 표범 정도라고 봐야 되죠. 4자와 표범이 지배하는 동안에 나머지는 다 그냥 그 폭락을 면치 못하는 거죠. 지금 잘 나가는 이제 LG화학도 당시에는 이제 4년째 주가가 이렇게 빠집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2012년도 9월 달에 그 당시 동양증권, 유한타에서 인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9월 달에 이제 보고서입니다. 보면 영업이익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2010년에, 잘 보세요, 여러분들. 2010년에 영업이익이 이제 17조 원, 2011년도에 16조에 영업이익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뭐 때문에 올라간 거죠? 특히 이제 스마트폰의 성장성으로 한 거죠. 2012년도에 이제 그 27조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런데 2013년도에는 영업이익이 더 좋았어요. 근데 주가가 빠지죠. 왜? 영업이익 증가율이 둔화된 거죠. 그 그러니까 주가가 3년, 4년 오르면 다시 그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조정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래가치 선반영이고 지금 삼성전자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당시 이제 영업이익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그 2010년대 수정 후로 봐야 되겠죠. 27조.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이제 그 32조였어요. 스마트폰, IM 사업부 포함해서 스마트폰을 보면은 이제 17조 7천억. 그 다음에 그 18조 원이었어요. 18조 원까지 나왔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4년 동안 오를 때, 반도체는 그냥 그 방어만 했죠. 그때 이제 리먼 사태 직후라서 막 경기가 안 좋았는데, 스마트폰이 이제 크게 기여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요번에 이제 그런 어떤, 그런 현상이 이제 되풀이 된다고 이제 본 거죠. 자, 지금 이제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KB증권의 9월 10일자죠. 9월 10일자 보고서입니다. 보면은 이제 반도체, 뭐 19년, 여기를 보죠. 반도체가 이제 2019년도 14조에서 19조에서 25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전망치.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좋죠. 자, 그다음에 그 IM 사업으로 보죠. 스마트폰은 9조 3천억에서 11조인데 상반기에 죽을 섰죠. 특히 1분기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이제 그 특히 이제 이번 3분기에 이제 그 4조를 예상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이제 큰 기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가 이제 19조고 스마트폰이 11조니까 의미가 있고 내년에 이제 12조 5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내년에는 15조까지도 볼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뭐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주 보면은 이제 그 9월 3일부터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고 있는데 역사적 최고점이 이제 5만 3천 원이죠. 여기는 이제 당장 오늘이야. 오늘 뭐 오늘은 좀 그렇지만 당장이라도 돌파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조정이라는 것은 길고 장기간 진행되지만 한번 주가가 상승으로 반전해서 오를 때는 굉장히 가파르죠. 지금 이제 화살표 표시되기 바로 이제 테슬라, 아마존, 애플의 바닥입니다. 애플의 바닥, 아마존의 바닥,
테슬라의 바닥과 삼성전자의 출발점하고 이제 일치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제가 보면 재밌는 것 같아요. 주가가 이제 우리가 랜덤하다 혹은 복잡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굉장히 일정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기도 전혀 무리가 없고요. 뭐 삼성물산은 이제 우리가 가치주 차원으로, 뭐 우리가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삼성 SDS가 흐름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하락 추세를 이탈하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고, 좀 주봉 같은 거 보면은 닷개사부리용 제2 바닥을 찍은 것 같아요. 자, 삼성생명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 오른다면 삼성 SDI도 같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그리고 이제 그 비메모리 4인방인데 맨 우하단의 코미코는 오늘 역사 고점 돌파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 이제 코미코를 빼고 제가 다른 종목으로, 다른 어떤 그 프레시한 종목으로 채용을 들어가겠고요. 지금 AD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네페스도 그렇고, SF 반도체도 그렇고, 아직 삼성전자 시세가 여물지 않았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삼성전자 역사 고점을 우선주 기준으로 역사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이런 것들은 이제 AD 테크놀로지라든가 네페스, SF 반도체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를 수가 있겠고요. 세 종목 모두가, 뭐, 코미코까지 포함한 네 종목 모두가 앞선 직전 고점이 거의 역사적 고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 주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